이제 더센트 365가 두 달마다 발간이 될 때, 저는, 이번 달은 어느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항상 기대하면서 책을 받아봅니다. 이번 5월 달과 6월 달은 잠언을 1장부터 끝까지 전체를 두달 동안 살펴보는 기간이 바로 5월, 6월입니다. 참, 이 잠언서를 받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저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5월이 한 일주일은 지났지만, 꼭 자녀들과 함께 이 잠언을 꼭 매일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의 자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는 이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절부터 3장 35절까지의 본문인데, 11, 12절 두 절만 보면서 징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저자는 내 아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이 실제로 그의 아들에게 하는 권면이고, 또한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즉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자세하게, 또한 우리에게 더 가슴 다가오게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똑같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3장 11,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아들에게 하지 옆집 아이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에게 징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때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사랑의 표시이자 징계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누가 징계 좋아하겠습니까? 징계를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징계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씨앗이 됩니다. 징계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연단이라는 꽃이 피고요. 그 연단이라는 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꼭 필요하고, 징계는 사랑이요, 징계는 은혜가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간그 많은 범죄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무도 그를 올바르게 혼내고 징계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범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이죠. 한국에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천종호 판사님.
이분은 이제 소년 법정에서 오랫동안 소년범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였습니다. 많은 판사들은 소년범 재판은 소년 이 법정은 그냥 잠시 있다가 또 이제 거쳐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년 법정은 2년만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분은 소년 재판을 이제 발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다가 이것이 너무나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사명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년범 재판, 비행청소년들 재판을 하면서 비행청소년의 아버지, 그리고 호통판사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면서 많은 비행청소년들을 옳은 길로 교화하고 인도했던 그러한 이제 판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비행청소년 교화를 위한 공동주거지를 설립하고 또한 범죄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야구단을 설립하기도 하고 이분이 왜 호통판사냐 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있는 가해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들의 죄의 무게를 알게 하고 또 가해자의 가족들, 그 가족들조차도 그 자기 자녀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 이제 법적인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호통판사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 저는 이런 분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마침 부산의 한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에게 따끔한 호통과 징계가 참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우리에게도 좀 이런 따끔한 호통과 징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징계 필요하지 않나요? 좋은 말만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만 하면 다 좋을까요? 오늘 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혼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혼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징계의 반대는 칭찬이 아니라 징계의 반대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다 동성애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내버려 두니까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내버려 두니까 얼마나 어떠한 죄악으로 나아가냐 하면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로마서 1장 31절까지 반복되는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버려 두었을 때. 내버려 두니까 이런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극악무도한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둠을 당하면서 이 죄악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징계를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입니까? 혼나는 것이 은혜입니까? 혼나는 것이 은혜죠. 혼나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은혜인 겁니다. 말씀의 기능 중 하나가 말씀의 기능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교훈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징계하고 말씀의 기능이 우리를 혼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소위 오냐오냐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냐오냐 키운다? 오냐오냐 키우니까 버릇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오냐오냐 키우니까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성경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어땠냐 하면, 제사장에게 갈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말이죠.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나 악행을 일삼았어요. 그렇다면 이 두 아들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혼나는 게 필요했겠죠. 징계가 필요했겠죠. 자,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아, 우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이제 엘리 그 아버지예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들으셨나요? 그가 그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금하지 않은 거예요.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혼내지 않은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징계하지 않았던 겁니다. 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왜 그의 두 아들의 이런 악행을 보면서도 금하지 않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보셨나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그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한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오냐오냐. 징계를 하지 않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니까 싫은 소리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요.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자에서 넘어져 그도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모습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혼내지 못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오냐오냐,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징계하지 못하고 혼내지 못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잘못 가고 있다면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혼나야 되고요. 나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래요. 복이래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징계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주신다 그랬어요. 고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징계의 손길은 동시에 사랑의 손길이요, 싸매주시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손길이 어떻게 사랑의 손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에이, 하나님 그냥 사랑만 하시면 되지. 하나님 그냥 바로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하나님은 벌 주고 심판해야만 할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의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진노와 징계를 쏟아붓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징계와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으셔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징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을 예수님이 다 맞으셨기에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징계가 은혜입니다. 징계가 은혜예요.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요.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고난이 왜 오느냐? 첫 번째는 의의를 위하여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오는 고난. 신앙적 박해가 그 예가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나의 연단을 위하여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징계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가 징계의 고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징계의 고난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인간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경홀히 여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게도 지금 우리를 향해 깨어라, 나를 거스른 죄가 이렇게 무섭고 흉측하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외치고 계신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의 고난은 파멸이 아닌 징계의 목적을 지닌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섭리를 bitter providence라고 표현합니다. bitter providence. 혹독한 섭리. 혹독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섭리와 은혜로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 팬데믹, 이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이 시간을 아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기간을 통하여, 이 징계를 통하여 연단 받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참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징계로 인하여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좀 나를 혼내 주세요. 또한 우리 자녀가 잘못 가고 있다면 혼내는 부모가 되게 해 주세요. 징계가 은혜이고 징계를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과 훈계를 통해 올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의 리더십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은 2부와 3부 예배,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기쁨과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5월 내내 이어지는 가정 수요 가정 부흥회와 문고리 신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은 김요셉, 이정진 선교사님, 소아시아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어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정진 선교사 아버지의 스트로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힘 얻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